그 연골판 파열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 네. A, B, C, D. 오, 그렇게 많나요? 네. 우리 옷도 찢어지는 게 이렇게 찢어질 수 있고 이렇게 찢어질 수 있고 긁히는 거, 네. 다 이렇게 다르듯이 네, 다른 연골판도 것도. 찢어지는 종류가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제일 아픈 것이 네. 여기 이렇게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놨죠. 아, 표시해놓죠. 표시해놨죠. 네, 네, 네. 뿌리 파열이라고 합니다. 뭐 다른 말로는 후각부 기시프 파열. 이게 제일 아픕니다. 뒷부분? 네네. 네. 오금이 땡기는 거죠. 아. 이거는 퇴행성 변화로 오는데 50대 중반에 여성들이 가장 많고요. 아, 저희 어머니도 예, 예. 50대 이후에 여기가 그렇게 아프셔가지고 물도 차고 붓고 예, 막 예.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오냐. 네. 갑자기 횡단보도를 갑자기 건널 때. 아, 이렇게. 예, 뚝 소리가. 예, 예, 예. 또 갑자기 버스를 올라탈 때. 그리고 또 앉았다 일어날 때. 네, 예, 여기가 딱 끊어집니다. 아, 이렇게 탁 할 때. 예, 뚝 소리가 나면서 꼼짝 못해요, 이거. 한 서너 시간을 오금이 아프고 꼼짝 못합니다. 이게 가장 아픈 겁니다. 뿌리 파열을 하면 뿌리를 뭐 다시 씨앗을 심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20년 전서부터 네. 전 세계적으로 이 뿌리 파열에 대한 수술법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죠. 아. 저도 수술법을 한두 가지 했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수술 방법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잘 치료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시도를 예, 했다는 이게 안 되니까 다른 수술법, 네네네. 이게 안 되니까 다른 수술법. 네네네. 그래서 10년 전서부터는 저는 보존 쪽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를 들면 3년 전에 은평구의 뭐 보건 소장님이 아, 환자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수술해달라고. MRI를 보니까 이 뿌리 파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사와 약으로 재활로 나서 환자분도 기쁘고 저도 기쁘고 오... 지금 현재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런 걱정하고 오시지 않았을까요? 이거 수술해야 되나? 아유, 그거 수술해야 돼. 그 연골 수술, 뭐 인공 뭐 해야 될지도 몰라. 이러고 오셨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보존적 치료라는 거는 이제 그런 수술이 아니고 주사와 약, 재활. 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네요. 예, 예. 너무 좋아하죠. 저도 좋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환자나 환자 네네. 가족분들은 네네. 저를 찾을 때는 다 수술하기 싫잖아요. 수술하지 않고 고쳐주세요. 저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수술하지 않고 이제 치료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인대 손상이라든지 십자인대 이런 건 수술해야 됩니다. 근데 관절염은 응급 수술이 아니니까 일단 보존적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어찌됐건 조금 자신의 연골이나 자신의 연골판에 남아있는 부분을 잘 어떻게 보존할 수 있으면 보존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진행하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럼 보존적 치료라는 거는 어떤 건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무릎에 네. 연골 주사를 넣고요. 네. 또 약을 드시는 거죠. 소염진통제. 또한 재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활. 환자분들은 운동하면 네. 다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아, 일단 아플 때는 쉬어야 됩니다. 일단 아플 때는 통증이 완전히 격이 돼서 쉬고, 선생님이 좋아진 다음에 네. 천천히 운동을 하셔야죠. 아...